돈은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르니 물질은 만물을 드러내고 환경은 만물을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존중하고 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도가 존중받고 덕이 소중히 여겨지는 까닭은 도와 덕이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무의자연의 태도로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무릇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르며 만물을 생장 발육하게 하고 성장 성숙하게 하며 부양하고 보호한다. 다만 도는 만물을 생성시키면서도 사사로이 소유하지 않고 만물을 천지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기르면서도 공로가 있다고 자부하지 않으며 만물을 성장시키면서도 결코 지배하지 않으니 이를 일컬어 현명한 덕이라고 한다. 천지만물은 그 시작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천지만물의 어머니이다. 천지만물의 어머니인 도를 깨달으면 그 자신인 천지만물을 알게 되고 천지만물을 알고 나서 다시 그 어머니인 도를 굳게 지키면 평생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욕망의 통로를 막고 욕망의 문을 닫으면 평생 괴롭거나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욕망의 통로를 열고 탐욕을 채우는 이를 도우면 평생 고통에서 구제되지 못할 것이다. 실로 어렴풋한 도를 능히 볼 수 있음이야말로 진정 밝음이라 할 것이요. 실로 부드러움을 굳게 지킬 수 있음이야말로 진정 강함이라 할 것이다. 만물을 통해 바라는 도의 광채를 이용해 그 본체의 밝음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 자신에게 재앙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일러 영원 불변의 지극한 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고 큰 길을 간다면 그릇된 길로 빠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 오직 두려울 뿐이다. 큰 길은 대단히 평탄하지만 군주들은 오히려 그릇된 작은 길을 좋아하는구나. 그리하여 관리들은 심하게 부패하고 논밭은 온통 황폐하며 백성들의 곳간은 텅텅 비어있거늘 관리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날카로운 보검을 차고 물리도록 먹고 마시며 나라의 곳간에는 긁어모은 재물이 넘친다. 이는 그야말로 도적의 우두머리라 할 것이니 도가 없음이 그지없도다. 도에 대한 득과 믿음을 확고히 한 사람은 도를 떨쳐버리지 않고 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확실히 한 사람은 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 자손들도 도에서 벗어남이 없다. 그와 같음을 자신에게 구현하면 그 덕이 진실해질 것이요. 가정에서 구현하면 그 덕이 넉넉해질 것이요. 마을에 구현하면 그 덕이 성장할 것이요. 나라에 구현하면 그 덕이 풍성해질 것이요. 천하에 구현하면 그 덕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심신이 절로 갈고 닦임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집안이 절로 가지런해짐을 기준으로 가정을 보며 마을이 절로 다스려짐을 기준으로 마을을 보고 나라가 절로 부강해짐을 기준으로 나라를 보며 천하가 절로 태평해짐을 기준으로 천하를 보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천하의 실상을 알겠는가? 바로 이 같은 방법에 따르는 것이다.
온순하고 인정 많은 덕을 갖춘 사람은 갓난아이에 비유된다. 갓난아이는 독충도 쏘지 않고 맹수도 덮치지 않는다. 또 뼈대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 주먹은 단단히도 쥐며 아직 남녀 교합의 이를 알지 못하지만 작은 생식기가 절로 발기하니 그것은 정기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온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데 그것은 생기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기의 이치를 아는 것이 대도운행에 변하지 않는 규칙이요. 대도운행에 변하지 않는 규칙을 아는 것이 높은 도에 밝은 것이다. 반면 음탕하고 사치하며 건강관리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것이요. 욕망이 정기를 지배하는 것은 사나운 것이다. 만사 만물은 일단 강성하면 점차 쇠락하게 되는 법. 강성함을 쫓는 것은 도의 정신에 부합지 않는다 할 것이니 무엇이든 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찍 쇠퇴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진실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실로 도를 체득한 이는 욕망의 통로를 막고 욕망의 문을 닫으며 창과 칼끝을 꺾어 분란을 해소하며 빛을 감추고 티끌 속에 섞여드니 이를 일러 현묘히 하나됨이라 한다. 무릇 그 같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부귀하게 할 수도 없고 빈천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러니야말로 진정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